모두들 털하입니다. 일단 글로벌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. 북미의 캔버스라는 게 있어요. 네이버 웹툰에. 캔버스. 네, 캔버스가 우리나라의 도전 만화랑 그리고 배도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죠. 그런 시스템이고 거기서 이제 수익화도 할 수 있게 패트리온이라는 것도 붙어있고 패트리온이 거의 다 그걸로 수익을 만드시더라고요. 네.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를 통해서 정식 연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어허. 미국에서. 이제 미국 작가님들인 거고 이분들이 만든 작품이 이제 합의상에 노미네이트가 됐어요. 합의상이요? 네. 와우. 합의상은 뭐 엄청 유명한 상이죠. 그죠. 네, 아이즈너상과 합의상 이 두 개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데 2018년부터 올해 디지털 도서 부문이 선정이 되어 있었어요. 네네. 여기에 이제 출판 만화가 좀 중심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페이지 연출 이걸 좀 중심으로 봤었는데 네. 웹툰들이 올라가긴 했었거든요, 몇 번씩. 네. 근데 노미네이트 됐었는데 대부분 이제 인기작 중에서 끼워줘야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. 고생 맞추기처럼. 제 개인적으로는. 네네네. 근데 여기서 이 웹 콘텐츠 부분에 그 캔버스에서 연재해서 올라가서 정식 연재가 되고 있는 작품 두 작품이 올라간 거예요. 야. 그게 지금 보고 계신 왼쪽에 로우 올림푸스랑 Everything is Fine 이라는 작품인데 이 두 작품이 올라가서 곧 있을 아이즈너상 시상식에서 발표가 됩니다. 야. 로우 올림푸스는 뭐 이미 그렇죠. 메이저에서 1위를 한 지가 오래됐고요. 그죠? 그렇죠. 우리나라에도 역으로 수입돼가지고 또 맞습니다. 역수입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연재가 되고 있고 그 북미판 라인 웹툰,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사이트에서는 1위를 되게 오래 했던 작품이죠. 로우 올림푸스. 네. 그리고 Everything is Fine 이거는 약간 그림체는 귀여워 보이는데 약간 스릴러와 그런 게 섞였어요. 오. 네. 그래서 되게 서늘한 작품입니다. 북미 꼬마비. 네. 약간 그런 느낌이 진짜. 어허. 네.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영어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. 로우 올림푸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네. Everything is Fine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서 한번 보시면 음흠. 영어 공부하기도 좋을 것 같고. 아 예. 네. 그렇습니다. 네. 하여튼 그 캔버스 출신 작품이 이런 데 올라가는 걸 보면 시장 안에서 새로 스크롤 웹 코믹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지분이 종합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. 네, 아이즈너상이랑 합의상 둘 다 아직까지 웹 코믹이랑 이게 어떻게 다르냐를 네네.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는 못하고 있어요. 근데 이 스크롤 방식이랑 이 출판 만화 방식이 다른 거는 같다라고 생각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역사 속에 그런 순간이 몇몇 있었어요. 예를 들면 퓰리처상에 G가 뭐 들어갔다거나 그쵸. 이런 식으로 약간 기존에 있었던 권위 있는 문학상에 새로운 형식의 만화 그 작품이 들어갈 때 있잖아요. 만화가 뭐 그런 상을 받는다거나 노벨 문학상에 만화 들어갈 날 뭐 있겠죠.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입니다. 지금 그것도 옛날에는 딴따라라고 불렀던 대중음악 가인 네네.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어요. 그러죠. 네. 그런 그렇습니다. 게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미국 현지에서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해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. 뉴 타입이죠. 네. 본인이 만화가 그래픽 노벨 작가나 아니면 뭐 코믹스 아티스트가 아니라 웹툰 작가 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. 미국의 그 컨텐츠 업계에서 우리로 치면 웹소설에 해당하는 거랑 비슷한데 영 어덜트라는 시장이 있는 거 아시죠?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영 어덜트를 위한 이제 로맨스, 하이틴 소설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? 대표적으로 트와일라이트 같은 작품들도 트와일라이트 있고. 그쪽이고요. 네네네. 뭐 내가 사랑한 모든 남자들에게라든가 그렇죠. 그런 그 하이틴 소설들 중에서 슬슬 웹소설이나 웹툰을 그린다는 설정의 남자 주인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거 아세요? 최근에 힙한 거구나. 최근에 아내가 이렇게 보다가 나 소개를 해줬는데 여주가 사랑에 빠질랑 말라 썸 타고 있는데 상대가 누구지 몰라. 근데 미스테리어스해. 나중에 밝혀지는 설정이 웹툰 웹소를 올리는 작가였다. 이게 드러난 거예요. 그래서 아 슬슬 그쪽에서도 이제 슬슬 이게 설정으로 쓰이는구나. 인지의 범위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좋은 소식입니다. 네. 요거를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. 이제 한국의 도전 만화 배도 한국의 웹툰 지망생 분들이 쓴 어떤 작품이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상 받는 거 멀지 않았습니다.